빅빅은 소개해볼 건데요. 공부해요. 잘생긴 허쌤님께서 이 떡볶이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준비했고요. 너에게 클레버 TV.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비타민의 명곡 변했대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곡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곡이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천상의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 안 올 때 꼭 들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헬스 유튜버 남성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두근을 여러분들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운동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주셔야 저 같은 이런 근육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고고! 자, 일단 자세를 보여드리고 해볼게요. 제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기구를 이용한 운동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거랑 똑같은 무게를 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더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운동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영상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한 대로 딱 두 가지 운동만 일주일에 4회 이상만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몸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빨리 공부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저 중간고사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중을 너무 했더니 약간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공부 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정리할게요. 안녕! 클레버TV의 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짠! 방정리가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레를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달래가 왔습니다. 지금 달래가 무척 심심해하기 때문에 바로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달래 뽀뽀. 바로 놀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달래가 아주 신나게 잘 놀고 있고요. 지금 달래는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 뭐야? 달래는 잘 놀고 있고요. 저는 학교 숙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마쳤는데요. 짜잔! 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춤 연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근데 오늘 왜 시은이 안 와? 어? 시은이 오늘 온다 했는데. 너한테 딱히 연락 있었어? 아니. 오늘 노래 틀 까보는 날인데. 지금 좀 늦었지? 응. 어? 시윤이 왔나 보다. 왔다. 시윤아, 너 뭐해? 너 일부러 천천히 오는 거야? 원래 주인공은 이렇게 등장하는 거 몰라? 치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워너비백을 소개해볼 건데요. 그럼 가방 소개하러 갈까요? 꽝! 이 가방은 365회 제 몸에 붙어다니는 가방입니다. 끈에 이렇게 형광노란색도 있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끈인 것 같아요. 바로 내부를 볼까요? 핸드폰, 지갑, 립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내부입니다. 미니백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정장에도 어울리고 끈을 빼서 크라치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 나예입니다. 짜잔 여러분! 제 이번 먹방은 맛있는 어묵 국물 쌀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짠! 와, 엄청 빨갛죠? 아, 맵진 않겠지? 저기 엄청 쫀득해요. 좀 맵네요. 어묵을 한번 먹어볼게요. 짠. 아, 이거는 딱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어묵이 이 떡볶이의 매운맛을 감춰주는 것 같아요. 이 둘이 같이 먹어요. 좀 많이 먹어볼게요. 짜잔. 와우. 맛있어. 되게 떡볶이가 단 것 같아요. 역시, 아, 어묵아. 역시, 양도 딱 적당해서. 너무 맛있다. 잘생긴 허쌤님께서 이 떡볶이 어묵도 같이 먹으면 맛있나요? 했는데, 이 어묵을 같이 먹어야 꼭 맛있어요. 완전 환상 좋아. 아, 좀 맵네요. 슬슬 지금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꼭 물이나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하시고 꼭 드세요. 마지막! 저희 다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떡볶이 먹어봤습니다. 떡볶이 깨끗! 안녕하세요, 가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두 슬라임을 준비했습니다. 핑크핑크한 슬라임을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저는 핑크 마시멜로우 느낌이 나는데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 느낌이에요, 액정 느낌.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밥풍을 도전해볼게요. 밥풍 정말 잘 되네요. 이 슬라임의 이름은 핑크 마시멜로 슬라임입니다. 쫀득쫀득. 이번엔 늘려서 밥풍 소리 ASMR을 해볼게요. 아, 소리가 별로 안 나. 이제 이 슬라임 만져볼게요. 오, 약간 치즈 젤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찰방찰방. 소리 들어보세요. 좀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치즈 젤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봐줄 거예요. 소리는 좋아요, 굉장히. 밥풍을 해볼게요. 밥풍이 안 돼. 곤약 젤리 같아요, 약간. 얘 이름은 곤약 젤리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넣어줄게요. 넣어준다. 근데 이걸 언제 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은 좀 별로입니다. 자, 애기가 안 들어가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기 유튜버 가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 유튜버 민채입니다. 제가 오늘은 겨울철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섀도우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얘는 라이트 앰버, 그리고 소프트 코퍼, 그리고 차 그레이, 그리고 미디엄 브라운입니다. 먼저 좀 뭉툭한 브러쉬로 베이스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우선 베이스부터 이렇게 좀 연하게 한번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는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뾰족하게 생긴 붓으로 차 그레이라는 색을 발라줄게요. 얘는 눈두덩이의 중간 지점부터 발라주면 됩니다. 하고 약간 음영을 넣기 위해서 여기 눈꼬리랑 여기 삼각존을 신경 써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에 더 깊게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미디엄 브라운으로 여기 눈 끝쪽만 넣어줄게요. 이제 소프트 코퍼라는 색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여기 가운데 부분 한번 쓸어주고 얇은 붓으로 눈두덩이 앞쪽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썼을 때도 눈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글리터가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로 조금 더 한 번 더 덮어줍니다.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주세요. 우연은 아닐까?